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이야기에서 하빈 강바스 쪼에나니 이 군부 대대장이 장웨이한테 겁나 두들겨 맞았었는데, 물론 그 뒤에 왕청이 부친 왕추스가 나서서 이 복수는 해줬었지만 그래도 겁나 찜찜했었다고 합니다. 이거 흑사회 바닥에서 제 아무리 큰형님 소리를 들으며 잘 나가도 그 자그마한 군부대 대대장보다도 더 못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잠시 동안 우울해 있었는데 그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한 친구놈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누구냐고요? 네, 그건 바로 서판구역의 강바즈 왕주인이었다고 합니다. 외나나, 너 요즘 기분이 꿀꿀하다며? 그래서 말인데 저 밖에 나가서 바람을 좀 쉬우고 오면 어떻겠냐? 내 마침 대련시에서 봐야 할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런데 함께 여행삼아 다녀오지 않을래? 대련에서 달달한 해산물도 배 터지게 먹고, 에이? 그 대련이 롱다리 아가씨들이 궁둥이도 좀 철썩철썩 해주고 오는 거야. 어때야? 요해? 그래 좋다야. 외나니 무릎을 탁 치는데 가서 함 시원하게 바닷바람을 씌우게 되면 이 기분이 확 좋아질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누구누구 갈 건데? 그러자 아바아바! 이 야바고 당리창이고 노랑대가리고 다들 따라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공짜로 여행가는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냐고요. 결국 저후스와 하이타오 리딩 핑정 따위 이렇게 4명만 빼고 다 출발하기로 했다는데, 이제 외나니 곁에 주먹들이 많았으니 이 하이타오 리딩 핑정 따위 이 3명은 맨날 저후스 곁에서 보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저후스는 이제 강호를 은퇴하고 이 바람같이 떠도는 삶을 살았고요. 그리고 바로 이튿날 난강 기차역 아지트에 이 조직원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말입니다. 에? 당리창 이놈은? 당리창이 어제 제일 먼저 가겠다고 너덕거리지 않았니? 근데 이놈이 왜 아직까지도 안 오는 건데? 그놈한테 전화 한 넣어봐라. 맨날 일당들과 왕주인 일당들 이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게 되자 이 다들 털털거리면서 전화를 넣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 저 멀리에서 이 번듯번듯 붉은색 빛이 환하게 나면서 한 벤츠가 붕 하고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 붉은색 벤츠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? 다들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 멋들어진 붉은 벤츠를 보고 있는데 끼익 하고 이 자신들 앞에 멈추네요. 이게 누구 차지? 하고 어리둥절해 하는데 이어 차 문이 철컹하고 열리더니 이 입이 하바만하게 나온 당리창이 내리는 거였다는데, 당리창이구나. 너 어찌 된 일이야? 근데 이 벤츠 누구 거냐? 왠지 전에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?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벤츠 조수석의 문이 철컹 열리면서 매우 익숙한 얼굴이 내리는 거였다는데, 안녕하세요 난그 참으로 오랜만이네요. 네, 그것은 바로 지쇼옌이었다고 합니다. 이 지쇼옌 기억나시죠? 전에 짱준이 여자였었다가 헤어지고는 지금은 당리창과 함께 살고 있는데, 아빠! 아빠! 이어 벤츠 뒷좌석에서 이 어린 남자애가 나오더니 그 당리창이 손을 꼭 잡으면서 아빠! 아빠! 하며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! 그러자 당리창은 너무나도 쪽팔려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이 빨리 들어가고 싶었다는데, 이 남자애는 짱준이 아들도 아니고 당리창이 아들도 아닌 지쇼옌이 전남편 아들이었었는데 이 돌아가면 다 아빠라고 부르며 잘도 따랐다고 합니다. 그러자 당리창아, 야, 그 너희 아들 너를 쏙 빼 닮아서 겁나 잘생겼냐 그래. 응? 이 피는 못 속인다더니 왕주인이 농담삼아 한마디 던지자 이 당리창의 얼굴색이 우그락부그락해지는데, 그러자 곁에서 지쇼옌이 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였답니다. 아, 네. 요즘 이 남자가 자꾸 집으로 안 들어와서 제가 속을 좀 썩였거든요. 근데 또 난데없는 대련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기에 우리 모자도 데려가라고, 아니면 너도 절대로 못 간다고 이 제가 억지로 따라온 겁니다. 혹시 이 저와 아들이 폐를 끼치는 거 아닐까요? 네, 정말로 이번 이야기는 또 이 지쇼옌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데요. 만약 지쇼옌이 없었더라면 이번에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. 지쇼옌이 얼굴을 살짝 붉히며 얘기하자 이 다들 대가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, 아야 아주 그냥 잘 왔어. 저 당리창 저놈은 저 같은 여자가 곁에서 꽉 잡아줘야 저거 사람질하오. 그렇게 다들 이 불쌍한 당리창을 깨꼬소하게 웃어댔다는데, 이어 놈들은 허머 차량의 벤츠 BMW 등 그 당시 여러 최고급 차량들을 줄을 쫙 세워서 이 고속도로를 달렸다고 합니다. 외나 일당들과 왕주인 쪽 일당들까지 이 거의 20대나 되는 최고급 차량들이 줄을 쫙 서서 달렸으니 얼마나 가관이었겠습니까? 이어 제일 앞에 차량이 앉아서 이 흥얼흥얼거리고
있던 외나니 이 문득 뭔가 떠올랐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주인아. 이 대련씨가 려능성 안에 있지. 아니 그렇다면 우리 려능성이 강바즈한테 합쳐 들어가서 이 못살게 굴어야 되는 게 아니겠니? 네, 대련씨는 려능성 안에 있었고 그 려능성이 성도는 바로 심양씨인데 심양씨 하면 누구죠? 그 유덕화의 귓바낭이로 후려가기고 확 그냥 묻어버릴 뻔한 려용이 나와바리가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는 아직 유덕화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데 왜? 작은 번데기야? 내미 애비다 이놈아 큰 소식이지. 그러자 저쪽에서 야야 그 헛소리 그만 제쳐라 이 하얼빈의 촌놈아 뭔 일인데 또 내보고 너희 그 돼지 우리 같은 데로 오라는 거라면 내 당장 끊는다. 그러자 왜 나니 하하하 작은 번데기야 요번에는 이 형님이 너희 심양시로 향하는 길이다. 여기 지금 내 친구 왕주인과 그의 형제들이 다 함께 가고 있거든. 너희 형님이 멘트가 깎이지 않게 접대 잘해야 된다. 웬난이 심양시로 온다니까 려용은 매우 기뻐했다는데 맨날 웬난 이놈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하얼빈으로 불러들여서 얼마나 고생했었죠. 야바 싸화 그 1년 내내 씻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이 발가락을 막 후비다 또 그 더러운 돼지 족발을 잡아서 먹으라면서 말입니다. 그러면 이 려용도 똑같이 대접하여 복수할까요? 네 그건 아니라는데 이제 10억 위엔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고 이 성숙한 기업형 조폭 조직을 갖고 있는 려용이 그럴 리가요. 이 둘이 맨날 서로 내리까기에 바빴지만 그 누구보다 끈끈한 의 형제가 아니겠습니까? 이어 려용이 오라는 곳으로 척 가보니 어라? 이것들 봐라. 제일 앞에서 류용이 척 서서 이 담배를 빨고 있었는데 이 그의 뒤에는 딱 봐도 100여 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것들은 그냥 대충 봐도 어디서 한 대가리씩 하는 조폭 두목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곁에서 일반 시민들은 이 다들 쳐다도 못 보고 슬슬 피해서 지나가고 있었고요. 차차 가지가지 하네. 이어 죽은 명태 눈까지 쪼왜나니 앞으로 척 나서면서 한마디 하는데 뭐야 너그들 이거 뭐 면영성 깡패 건다들을 싹 다 끌어 모아서 우리 흥룡광성과 합 뜨겠다는 게 뭐야? 지금 너희들 이거 뭐 기선제압이라도 하겠다는 게야? 왜나니 위풍당당하게 소리 지르자 이 제일 앞에서 담배를 뻑뻑 빨아대던 려용이 피식 우는데 너희들 이곳 심양시로 걸어서 들어올 순 있지만 아마도 이 나갈 때는 다들 술에 떨어서 벌벌벌벌 기어서 나가야 될 거야. 야들아 다들 인사해라. 내 의 형제 하얼빈 강바즈 조왜난이다. 려용이 멋있게 소리 지르자 이 뒤에 백여 명은 안녕하십니까 형님 하고 우레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. 그제야 려용이 하하하 어떻게 이만하면 환영이식이 제대로 되었냐? 에? 반갑다 친구야.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 다들 데리고 들어간 곳은 차오저우청이란 음식점이었다고 합니다. 이 차오저우청은 심양시에서 제일 좋은 음식점은 아니지만 이 제일 유명한 음식점이라고 합니다. 왜냐면 이 음식점이 사장도 건달이거든요. 려용이 심양시에서 의형제를 맺고 있는 네 명의 건달들 중 셋째인 천민저였다고 합니다. 천민저뿐만 아니라 이 우샤오난이라 심양시 대건달도 불러서 이날 웬난이 멘트가 제대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어 거의 200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죽어라 마셔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자 려용이 묻는데 근데 웬나나 그 대련씨는 왜 간다고? 뭐 여행할라? 지금은 이제 늦가리라서 물놀이도 못해. 너희들 그곳으로 가도 뭐 할 게 없어. 그러지 말고 자 이래라 그 대련씨는 됐고 그냥 이곳 심양시에서 나랑 함께 놀자. 그러자 왜 나니 흥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심양시 여기서 또 뭘 할 게 있는데 전에도 몇 번 와 봤었는데 뭐 개뿔도 없다고 됐다 됐어. 하지만 려용은 너가 몰라서 그런데 요번에 달라 내 이 친구 우샤오난이 나이트를 하나 크게 오픈하거든. 그래서 말인데 이 오픈 기념으로 각 지역의 대학생 이쁜이들을 싹 다 모아서 이 개업식 아주 크게 진행한다는 게 아니겠니? 응! 그 대학교 3학년도 말고 그 밑에 제일 파리파리한 1, 2학년 애들로 말이다. 그때 되면 이 파티가 끝나고 그 애들을 그러자 그런 좋은 일이? 그러자 웬난 이놈이 귀가 솔깃해 놨다는데 오케이 나 웬난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아바 이 야바가 신나게 앞질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곁에 싸화도 그래요 좋습니다. 나이 싸화도 대련으로 안 갈랍니다. 나도 이 류용 형님을 따르겠습니다.
이놈이 진짜 바보 맞아? 아니 이 광근적인 시각에 누구보다 이 대가리가 팽팽 너무나도 잘 돌아가는데? 하하하 그래 류용이 신나 하는데 그래 왜나나 니는 대련으로 갈래? 아니면 여기서 이 대학생 이쁜이들과 놀래? 그러자 왜나는 내도 안가 아 근데 이놈들 참 이러한 거는 내 대가리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것들이 아주 뭐 나보다 더 나이가 나는데 이것도 곁에서 나도 안 갈란다 라고 말이 나왔는데 말입니다. 아야이 급기야 그 당리창이 자그마한 신음소리가 울려났다는데 왜냐고요? 당리창도 당연하게 그 대학생 맛을 보겠다고 안 간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 곁에 누가 있었죠? 지쇼옌이 글쎄 다짜고짜 당리창이 다리에 살점을 콱 꼬집어 놓은 거였다는데 지쇼옌이 얘기하는데 저 류용이란 놈 애가 많이 덜 됐구나 뭔 사람을 보자마자 밖에 여자들을 붙여주려고 저런다니 말이다 리창아 너 다시는 저 류용과 놀지 말라 그리고 너 설마 저것들과 함께 대학생들과 놀려고 이 대련 여행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? 지쇼옌이 무섭게 째려보자 이 천하의 당리창도 찔 얼었다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갈까? 나는 그냥 저 왕주인 따라 대련으로 갈 거다 그리고 그 왕후과 리한창 너희는 둘은 나랑 함께 갈 거지? 당리창이 묻자 왕후과 리한창이 확 여신아 먹으라고 하는데 이 두 놈이 누굽니까? 이 쪼웨나 일당들 중에서 여자를 제일 많이 밝히는 색깔들인데 이 두 놈이 글쎄 하얼빈 기차역이 아가씨라 아가씨들을 다 한 번씩 해놨었고 그곳을 아예 꽉 틀어잡고 있는 놈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한 색깔들 보고 대학생을 놔두고 여행을 가라고? 아니 너 정신이 나쁜 거 아니야?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거였다는데 아이쿠 이 그 순간 당리창 왜 이 가만히 있는 지쇼옌을 건드려 놔서 이 꼴이 됐지 하고 땅을 치며 후회를 했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그렇게 웬날 일당들은 심양에 남고 당리창과 지쇼옌 그리고 종자가 다른 아들 이렇게 세 명이 그 왕주인을 따라서 나섰다고 합니다. 네 웬날 일당들은 당연히 신나게 놀았겠지만 그건 먼저 생략하고요. 왕주인 일당들 차량 10대와 이 지쇼옌이 붉은색 벤츠 이렇게 11대의 차량이 4시간을 달려서 다렌시에 도착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때는 이미 늦었었고 이제 저녁때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여 그들은 그냥 바다 곁에 위치한 한 자그마한 해산물 식당 앞에 차량들을 세우고 이 주르르 앉았다고 하는데 어서오세요 몇 분이시죠? 그냥 편하신 대로 앉으시면 됩니다요. 복무원은 쌩글쌩글 웃으며 태도도 좋았었고 그렇게 20명에서 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시켜댔다고 하는데 깡패군다들 숫자리가 뭐 어떻겠습니까? 다들 이 알딸딸해서 술게임을 해가면서 끝날 줄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자 해는 이미 넘어갔었고 으스스 추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지쇼옌이 얘기하는데 리창아 우리 아들이 추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 빨리 호텔로 가자. 우리 또 대련에서의 떡도 합쳐봐야 되는 게 아니겠니? 네, 이 집에서 맨날 치는 떡과 또 이 바닷바람을 맡으며 치는 떡 맛이 또 다르겠죠. 그렇게 지쇼옌이 슬슬 얼리자 이 당리창이 또 홀라당 넘어갔다고 하는데 형제들 우리 집사람이 추워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먼저 일어나야겠다. 법무원이 얼마야? 내가 계산할게. 네 이러한 바다 곁에서 허술하게 먹는 술값이 얼마나 하겠습니까? 당리창이 멋있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왕주인이 시키겠습니까? 야 놔둬라 이번 일정은 모두 다 내가 하는 거다. 법무원 얼마요? 개근 받지 말고 이 낸 데서 받아야 돼요? 그렇게 옥신각신 서로 계산하겠다고 나섰는데 말입니다. 네 손님들 총 11,380위엔인데 1,380위엔은 그냥 지워줄게요. 그러니 그냥 만 위에만 내시면 됩니다. 얼마? 순간 가격을 듣던 모든 놈들이 깜짝 놀라며 조용해졌다는데 네, 만 위엔이라면 하나로 180만 정도가 되겠는데 이 지금으로 쳐도 20명이서 먹은 술값으로 치면 너무 비싼 게 아닐까요? 또한 이는 1998년도였었고 그 물가가 제일 낮다던 중국에서 말입니다.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들이 바가지를 아주 덤팽이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 너희들 지금 장난하나? 에이? 메뉴판을 가져와 봐라! 그러자 여자 복무원도 얼굴색이 살짝 찌그러지면서 이 안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가져다가 그 왕주인한테 툭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여자가? 만약 쪼웨나 일당이었더라면 여자고 뭐고 귓바망이부터 날아갔겠는데 그 왕주인은 다른데 이 꾹 참고는 메뉴판과 영수증을 서로 비교해보더니 알았다 까짓 거 뭐 그냥 주자
여기에 이 깡패 놈들 어느 놈이 돈이 부족한 놈이 있겠습니까? 왕 주인이 그냥 말 위에는 던져주고 끝내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잠깐만 스톱! 멈춰봐라 주인아. 이 누군가 스톱을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허허허허. 왜 이 우리가 시킨 메뉴는 맞는데 이 영수증 가격이 틀린가 했더니 바로 이거였구만. 너희들 우리가 지금 뭐 허구인가 하니? 에? 당위창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였다는데 그럼 여러분은 이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눈치채셨나요? 네, 그것은 바로 메뉴판이 다른 거라고 합니다. 아직도 이 중국이 관광도시에 가게 되면 그 식당들에서 메뉴판을 한 서너 개씩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현지인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냥 A 메뉴판을 보여주고 관광객이 들어오잖아요? 그러면 B 메뉴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왕주인 일당들처럼 최고급 벤츠 10대씩 끌고 다니는 놈들은 C 메뉴판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B 메뉴판은 A 메뉴판이 두 배나 되는 이 관광객들이 가격이고 이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C 메뉴판은 무려 다섯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날따라 이 복무원이 너무나도 바빠서 실수로 A 메뉴판을 보여줬었고 그러다 이 제일 기본 가격이겠죠. 하지만 돈이 눈이면 이놈들이 바가지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? 네, 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계산서에는 C 메뉴판대로 계산을 한 거라고 하는데 이런 양심 없는 장사꾼들 봤나 이거? 너희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해? 너네 사자 불러라! 당리창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댔지만 그 왕주인은 이 말리는 거였다는데 당리창아 됐다 어? 이곳이 뭐 우리 하얼빈도 아니고 그 뭐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냥 죽어가자. 왕주인은 막 욱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항상 냉정하게 생각을 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이놈들이 하얼빈에서야 각 구역이 강빠지고 영향력이 있겠지만 이곳 대련시에서 누가 알아봐 주겠냐고요. 제가 전에 왜 지쇼엔이 있었기에 요번 사건이 터진 거라고 했는지 아셨죠? 지쇼엔이 없었더라면 당리창 이놈도 심양시에서 대학생들이랑 놀았을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없었겠죠. 그럼 왕주인과 그 일당만 있었더라면 에이 그건 뭐 얼마도 안 되는데 그냥 줘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. 네, 이 당리창이 있는 이상 참을 수 있겠습니까? 지금 어디다 대고 메뉴 바꿔치기야 바꿔치기야 에? 너희들 내 누긴지 아니? 내 하얼빈의 마왕 당리창이다 이것들아. 하지만 이 여자 복무원이 글쎄 피식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? 휘구 재수없게 돈도 없는 거지들이 들어왔네? 아니 돈이 없으면 집에 처박혀서 강냉이나 씹든가. 그 참 그 거지 같은 하얼빈 것들. 그 여자 복무원이 돌아서면서 이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거렸는데 말입니다. 마! 이 모든 얘기가 그 당리창의 귀에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감히 짱짱 쾅쾅쾅. 네, 이 당리창이 어떠한 놈이랍니까? 요 바늘로 찍어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지독한 놈인데 여자라고 봐줄 리가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귓바망이 두 대를 날리고 또 의자를 들었다가 이 대가리를 내리깠다고 하는데 그러다 다른 복무원들은 막 달려나가던 이 문밖에 한 나그네의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했었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이 나그네는 또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